가잖아. 그러니까 그래, 위에서 돌면서 여기서 이 높이 조절은 목 높이를 맞춰보라니까. 순간이지만 더 내릴 건지 그냥 그 자리에서 때릴 건지를 목 높이를 봐가면서 알아. 그런데 거의 80%는 더 주지 않아야 돼. 생각보다. 네. 그래야지 스매싱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무섭지가. 야, 이렇게. 위치 아니잖아. 그러니까 백스윙 하지 마. 그냥 하지 말고 해봐. 그래.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는 스윙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 백스윙 없이. 그렇다고 백스윙 없는 걸 봐. 반드시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하라는 거. 그래요. 그래야 정확하다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무지하게 낮은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낮춰놓고 얘를 여기를 때릴 때 탑스핀 걸듯이 이렇게 빗기면은 낮은 볼도 살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빗겨치는 임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 잡아서 접근하고 여기서 가면서 푹 이렇게. 그럼 이거 피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응. 거기서 허리 틀고 나가면서 봐. 땅. 그래. 더 빨리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라고. 이거부터 더. 그래서 여기서 봐봐. 자, 이렇게 해서 돌았어. 그러면. 봐, 하체 봐. 얘는 가만히 있잖아. 뒤로 빼놓고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그러고 내가 얘를 돌리면은 얘가 어느 순간까지는 온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부터 이 백 스도반대부터 그대로 떨어져서 먼저 얘가 리드를 한단 말이야. 하체가 먼저 빠지면서 리드를 해서 끌고 나오다가 맞는 순간에 팔이 딱 떨어지면 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체돼서 나오다가 마지막. 그렇지. 그게 원리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왼발을 디뎌두면 그 동작이 그거는 그냥 눈 감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 팔을 빨리 내보내면 이게 맞는 거야. 박자가 하체하고. 근데 너무 또 따로 생각하다 보면 하체 따로 팔 따로 돌지. 그래서 이게 때릴 때 순간적으로 돌기 때문에 스윙이 크면 절대 얘의 골반에 회전하고 팔에 회전하고 맞지를 않는 거야. 지금 안 들잖아. 왜 안 든다고 생각해? 아니, 아야 자세가 이렇게 서 있다니까. 벌써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겨 내려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겨 내려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데 너는 가서 서서 가서 그 가서 앉으려고. 아니 쇼트가 이렇게 막 순식간에 빨리 오는데 서가지고 가서 또 일하고 자세 나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스매싱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밀고 나서 앉는 거야. 앉아서 주저앉아서 돌아가야 돼. 앉아서. 그래, 그런 식으로 더 옆으로 하다가 아니야 더 내려서 가라니까. 하다 앉아 더 내려. 그래 다시 해봐. 쇼트 하다가 빨리 하다가 딱 안 내려갔어. 하다 앉아 야 오른무릎을 안고 빠지라니까. 그런 이미지로. 그래 더 그래. 그렇게 실제 되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 이미지를 가져야 후딱지만큼 거의